서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안녕하세요. 서세인, 유자예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에요. 여태까지 벌써 세 개의 강좌를 들었는데 오늘 네 번째 강좌, 숲속 탐험. 어떤 개념 배우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미션을 해결하며 배우는 프로그래밍.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숲속 탐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건 뭐라고 그랬죠? 말에 yes or no. 그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선택은 뭐라고요? yes면 이거, no면 저거. 자, 그래서 조건은 이런 식으로 yes 또는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내 이름은 같은 주관식 문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선택은 이런 식으로 그 부분만 yes일 때는 이걸로, no일 때는 저걸로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오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순차와 반복 중에서 반복에 관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별 하나, 동그라미 다섯 개, 동그라미 세 개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선생님 한번 나눠볼게요. 반복되는 거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별 하나 똥새. 그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자, 이 얘가 다섯 번 반복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이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 이 동그라미 안에 볼게요. 동그라미 세 개. 그치. 이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죠? 네. 네,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 알았죠? 그래서, 뭐야.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별 하나 찍고, 별은 그냥 하나 찍으면 되죠. 반복되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개.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다섯 번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길었던 식을 간단하게 딱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반복! 자, 그럼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숲속 탐험 들어가고. 자, 안녕, 나는 엔트리봇이야. 지금 많은 친구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반복하기를 이용해서 친구들을 도울 수 있게 데려다줘. 아, 자꾸 얘는 뭐 시키기만 하고. 자, 시작. 자, 반복을 이용할 거라고 했죠. 자, 지금 얘가, 여기 누워있는 친구가 있네. 그쵸? 네. 흑백 친구. 걔를 도와줘야 되나봐. 몇 칸 가야 되지? 다섯 칸. 둘, 셋, 넷, 다섯 칸. 진짜 빨리 세. 자,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이동을 다섯 번 하면 되겠죠? 시작합니다. 네, 도착을 했어요. 뭐야, 너무 쉽잖아. 뭐야, 그 끝이야? 아까 저 앉아있는 애는 뭐야, 그럼? 앉아있는 애한테 도착을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냥 도착. 그럼 이 문제 우리 바로 유자가 풀어볼까요? 네. 이거 유자야? 몰라. 저게 뭐야? 유자가 나왔네. 예전 듯. 자, 이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 유자를 뛰어넘어? 뛰어넘는 게 뭔지 한번 보자. 저기까지가. 뛰어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뛰어넘는 행동이에요. 뛰어넘기. 그 다음 또 뛰어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 뛰어넘기. 오. 발전하는 사람이네. 뛰어넘기? 뛰어넘기? 빈 틈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오른쪽. 뭔가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죠? 아니? 왜? 시작? 아, 반복해서 시작할까요? 반복으로 바꿔봐야죠. 아. 띠띠요. 띠띠요인데 맨 밑에 5가 없죠? 네. 그쵸, 그 하나 추가해줘. 왜냐면 더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니까 이 정도는 추가해줘도. 자, 그럼 얘가 몇 번? 3번. 네. 시작해볼까요? 띠띠오, 띠띠오, 띠띠오를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을 했어요. 시작하기. 어이구, 잘 뛴다. 오! 자, 시작을 했어요. 자, 친구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였어요,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잘린 거죠? 그래서 한 번, 안 나오잖아. 한 번, 여기가 두 번,
그리고 여기가 세 번이에요. 그쵸? 그래서 띠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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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세 번 반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 이번에는 로봇한테 갈 때까지 반복하기를 누르래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건 기억나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안. 자, 집중하세요, 서업에. 지금 핸드폰 만지는 친구 없지? 집중해. 자, 집중해. 친구 로봇한테 갈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조건이죠, 저번에? 벽에 닿을 때까지, 뭐 저 끝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자, 시작하라 클릭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기.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 회전. 호우. 그다음? 오른쪽 회전. 뭐? 앞으로 가야지. 회전만 하고 있네, 회전만. 자,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회전했으면 가야죠. 앞으로 가서. 그럼 여기잖아.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 오른쪽. 이제야 정신 차렸구만. 그래서 오른쪽.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왼. 또 왼쪽. 여기서부터 슬슬 규칙이 나오는 것 같죠? 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것 같아? 앞, 왼, 앞, 오. 앞. 앞, 왼, 앞. 오, 앞. 이렇게지. 앞, 왼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앞, 왼으로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를 잘라볼게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간 거야? 한번 볼게요. 얘를 뜯어내고 여기만 봅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작을 해보면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간 거죠. 총 몇 번 가요? 세 번 가요. 자, 선생님은 일일이 지금 하나, 둘, 셋, 셋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300번 다 셀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자, 뭐라고 써 있어요? 3반복이 아니라 뭐? 친구를 만날 때까지, 맞죠? 뭐뭐 할 때까지 반복. 자, 오케이? 이런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쏙 넣어보자. 자, 이러면 세 번뿐만 아니라 다섯 번, 열 번, 백 번이어도 만날 때까지 계속 갈 수 있겠죠? 자,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한 번 갔고, 그다음 또 한 번 갔고, 친구가 아직 없으니까 또 하는 거야. 자, 친구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그만. 오케이? 네,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겠어요? 유작 타임이에요. 자, 유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있어요. 반복, 한 칸이고. 만약 앞에 뭐가 있다면? 이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앞에 푸른 숲이 있다면? 만날 때까지 앞. 쭉 오, 가다가. 뭔 소리야. 그럼 유작 타임 취소. 허세임 타임. 자, 먼저 한번 실행해보는 게 아니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해봐요. 앞으로 이거 떼놔. 앞으로 한 칸 이동. 또 한 칸 이동 쭉쭉 할 거죠? 네. 누구 만날 때까지? 친구 만날 때까지 쭉 이동을 할 건데 네. 우리가 쭉 가다가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자, 쭉 가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갈 때가 있죠. 아, 그래서 길이 막혀서 내 눈앞에 이게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우회전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반복하는데 만약 앞에가 있다면 한번 체크를 보는 거. 우리 길 건널 때 선생님 신호등 보고 그 다음에 건너죠. 그러는 것처럼 길 가기 전에 앞에 뭐가 있나 없나 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체크를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으로 한 칸 가기 전에 확인할 거예요. 앞에 장애물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 있으면 어떻게? 피해야죠. 오른쪽 회전.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쭉쭉 가. 없으니까 체크하고 체크하고 하는데 체크는 있어. 오른쪽. 또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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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이번에 체크는 있으니까 오른쪽. 또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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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걸렸으니까 또 오른쪽. 이해됐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는데. 네. 여기에 이 만약 이거가 네. 이 앞으로 한 칸이 좀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한 칸 밑에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달라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간 다음에 다음에 상황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도 풀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였어 봐. 여기에 수풀이 있었다고 치자. 오케이? 맨 처음 문제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처음엔 무조건 직진을 하지. 체크를 안 하고.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해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완벽한 해답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뭔가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하기 전에 체크를 항상 하고 해야 돼. 여러분도 뭔가 일을 할 때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 조건문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